기원전 4세기경 아테네의 철학자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라는 학원을 열었다. 그리고 학원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는 유명한 간판을 걸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에이, 설마 과장이겠지. 기하학을 모른다고? 학원에서 학생을 받지 않는다고? 플라톤이 폼 좀 잡으려고 장난스럽게 한 말이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플라톤이 쓴 국가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서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펼친다. 그리고 그 이상 국가의 시민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학문으로 가장 먼저 수학을 꼽는다. 그것도 그냥 수학이라고 말한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수학을 세분해서 언급한다. 그중 첫째는 산술, 바로 수와 셈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모든 학문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와 둘과 셋을 분간하는 일이야. 그걸 통틀어 말하면 수와 셈일세. 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게 분명하네. 영혼을 순수하게 사용하여 진리 그 자체로 향하게 하거든. 그리고 놀라지 마시라. 두 번째의 필수 과목으로는 평면 기하학을, 세 번째로는 3차원 입체 기하학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당시에 쓰였던 용어는 좀 달랐지만 소크라테스는 기하학의 중요성을 누누이 언급한다. 감각이 아니라 사유에 의해 지식을 배우는데 기하학이 필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수학을 토대로 천문학, 화성학 등의 학문을 가르쳐야 기본기가 탄탄해진다고 믿었다. 플라톤은 바로 이러한 스승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카데미아를 설립했다. 이곳에서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 등을 가르치고 이러한 예비훈련을 거쳐 이상적인 통치자가 받아야 할 철학을 가르쳤던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 학원의 간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는 절대 과장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2021학년도 수능에서 기하 과목이 빠진다고 한다.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방법은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수능에서 기하를 뺀다고? 지금은 21세기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고리타분한 과거의 철학자들 얘기는 그만하라고? 그래서 21세기 한국의 수학자들에게 물어봤다. 다음은 카오스재단의 수학 강연 중 나온 얘기들이다. 먼저 이화여대 수학과 이준혁 교수다. 정말 기하학이 빠지면 수학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선생님 설명을 갖다 해주시면. 다음은 고등과학원 황준묵 교수의 대답이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노틀담 대학에 있을 때 제가 그때 그 대학생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쳤었는데 같이 가르친 교수가 이제 사실은 해석학자였어요. 미분방정식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한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학년 애들이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미적분학을. 근데 얘들이 괜히 고등학교 때 그 어설프게 미적분 배우지 말고 오히려 기하학을 제대로 배워왔으면 그럼 얼마나 설명해주기가 쉬울까. 젊은 수학자 고등과학원 오성진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리의 이제 언어는 수학이다. 물리는 이제 수학이나 언어로 쓰여 있다. 근데 이제 그 언어 중에서도 이제 특히 사실 많이 쓰이는 게 그 기하학. 독일의 위대한 수학자 다비드 힐베르트도 그의 저서 기하학과 상상력에서 수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무엇보다 기하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까지를 바라는 게 아니다. 기하학쯤 몰라도 얼마든지 이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는 사고방식이 싫은 것이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버리는 관료적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조차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할 거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이 있는 대학에 보내려고 길을 쓰는 게 무슨 소용일까? 이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